주제를 꼭한 번에 진짜 느낌이 200% 빡 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제출했던 기획안과 결과물이 항상 똑같지는 않았어요. 뭐, 요렇게 막 한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막 했었으면, 조금 이걸 알고 나면, 그래도 요렇게 방향을 좀 모아서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상한 채널의 엔입니다. 이번에 모임 글로벌 프렌즈 국위 발대식에 참석을 했을 때 이제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왜 이렇게 다들 인싸냐, 뭐 ENFP냐, 뭐 다들 MBTI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인프피입니다. 저는 몇 번을 해도 인프피가 나오는 인프피예요. 아시죠? 다들 인프피는 온라인에서 강한 거. 근데 유튜브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제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영상을 제작할 때 저는 제 인프피의 성향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힘들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인프피가 진짜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저처럼 인프피인 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미리 생각하면 좋을 것들 좀뭐 요렇게 막 한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막 했었으면 조금 이걸 알고 나면 그래도 요렇게 방향을 좀 모아서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작성할 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인 모임 글로벌 프렌즈에서 활동을 하시는 영상팀 모글즈 분들이라면 이제 큰 주제를 매니저님께서 먼저 이제 그 달마다 정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생활 정착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또 세부 주제 예시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혼자서 생각한 주제를 이제 관련된 걸로 이제 정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가 생각이 아예 안 나거나 아니면 하나가 나기 시작하면 진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뻗어나가서 주제를 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주제만 생각하다가 3주가 간 적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을 보다가도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뭐 아니면 뭐 쇼핑하다가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생각이 여기저기서 막 떠오르는데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사실 빠르고 편하게 하려면 그 모임 매니저님이 주신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나만의 특별한 주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주제마저도 이거는 별로 느낌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제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기준만 이렇게 높아요. 할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기준은 막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꼭한 번에 진짜 느낌 200%빡 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주의의 성향이 시작을 되게 못해요.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주제로 일단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해낸 주제여도 상관이 없고 매니저님께서 주신 주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를 정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방향이 나와요. 내가 이미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모글즈에서는 영상 주제를 받고 이제 먼저 한 일주일 정도 기획안을 생각해서 기획안을 먼저 제출을 하고 그리고 영상 제작을 들어가요. 기획안을 이제 모임 매니저님께서 미리 보시고 뭔가 조언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뭐 아니면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항상 제가 제출했던 기획안과 결과물이 항상 똑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좁혀서 들어가라. 주제를 정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 것. 그리고 기획을 하실 때 절대로 너무 많은 분량을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제 A를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으로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해야지 라고 처음에는 이게 기획 아니라서 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욕심이 생겨서 막 이것저것 다 넣어요. 그리고 막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다 넣는데 영상 편집이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생각보다 굉장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 영상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 계획은 이제 자유롭게 넣되 뭐 처음부터 목차를 딱딱딱 정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약간 이제 마인드맵으로 아이디에이션 하듯이 아무거나 막 적은 다음에 그 중에 한 많아야 봤자 4개 정도만 이렇게 추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4개도 저는 다 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프피가, 인프피 얘기를 해야죠. 인프피가 그 여러 명 있을 때 말수가 적어지지만 왜 1대1에 좀 강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이 영상은 뭐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랑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는 A부터 C까지 얘기해야지 했는데 막 영상 찍고 나면 막 Z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막 줄이고 편집하고 하는 그 편집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많이 기획 단계에서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한두 개만 생각해도 이게 생각보다 인프피가 썰을 풀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디테일들이 막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막 다 풀려야 직성이 풀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진짜 TMI인데 왜 말했지? 이러면서 삭제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양이 부족할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괜히 많이 했다가 다 못해서 아 계획한 만큼 못했다고 자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나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양을 이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좀 적당한 양으로 약간 모자란 듯이 해도 충분하다. 자, 그럼 주제를 정했고 기획안을 제출했으면 이제 실제로 촬영을 시작하고 편집을 해야겠죠. 그런데 촬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특히 인프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스크립트, 대본이에요. 이게 특히나 인프피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전체 작업 시간을 보면 스크립트를 쓰는 게 그 쓰는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은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편집자가 따로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혼자서 저 같은 경우는 기획 그리고 이제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마무리 업로드까지를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이 투자가 되고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블로그는 그냥 쓸 수 있는데 영상은 진짜 좀 달라요. 이제 스크립트가 없이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디오가 자꾸 붕 뜨거나 말이 꼬이거나 하는 현상이 당연히 발생을 하죠. 이제 이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냥 뭐 라이브 방송이나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뭔가 모글지에서 주로 잘 제작하는 영상들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뭔가 좋은 팁을 드리고 싶어 하는 영상이 좀 많잖아요, 주제상.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이스가 뜨고 말이 꼬이게 되면 나중에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고 막 순서 바꾸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뭐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저분 말 진짜 잘한다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진짜로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많은 부분 그 편집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말을 생각나지 않아서 이라는 거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이런 거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잘라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정확히 하고 있는 부분만 이어붙여야 보시는 분들이 늘어지지 않고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집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본이 없으면 그냥 그런 게 수시로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미리 대본을 어느 정도는 짜서 뭐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뉴스 앵커가 읽듯이 뭐 앞에 이렇게 띄워놓고 주르르 읽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크게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글로 어느 정도 한번 정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내가 말하는 그 흐름이나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인프피들이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루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줬는데 그 바나나를 보고 그냥 맛있다 먹자 이게 아니라 바나나에서 갑자기 원숭이에서 동물원에서 갑자기 환경보호 막 이렇게 간다거나 막 이렇게 생각이 가는 방향이 정말 푹푹푹푹 하거나 아니면 엄청 갑자기 커지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내가 대본이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저가 B에 막 심취해서 B 얘기를 막 하고 한참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지금 뭐라고 있었지? 근데 시간은 막 이미 10분, 20분이 흘러갔어요. 그거 촬영해서 굉장히 엄청 큰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인프피 같은 경우는 그 마감 시안이 있으면 이렇게 미루다가 마지막에 팍팍팍팍 해버리는 성향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받고 실제로 저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본인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스트레스 없으면 결과가 잘 나오면 되니까 이 과정은 뭐 언제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프피는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요. 아, 나 왜 또 미뤘지?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일찍 했으면 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온갖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면서 엄청 그 마감 압박 스트레스와 자책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성향을 갑자기 뒤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마음은 올 초에는 항상 이번에는 2주차, 3주차에 끝내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마감까지 가요. 항상 마감까지 가고 일단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인프피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마감 직전에 해야 에너지가 200% 분출이 되는 사람이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인정하는데 다만 조금의 노력은 하는 정도? 그러니까 1, 2주차에 스크립트를 한 문단씩 적는 거예요. 그냥 글은 편하게 아무 데서나 적을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도 쓸 수 있고 버스에서도 쓸 수 있고 이제 대주제, 소주제와 대충 이게 정해졌으면 그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제가 아까 세네 가지 정도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세네 가지 정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 문단씩 적는 거예요. 뭐 1, 2, 3, 4가 있으면 1번, 1주차에 1번을 조금 적고 2주차에 2번 문단 그냥 요만큼 그 다음 주에 뭐 3번 문단 요만큼 그 다음 4번 문단 요만큼 해서 그 스크립트만 딱 정해져도 그러면 이제 남은 일주일 안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부담되진 않거든요. 결국 인프피가 시간을 많이 쓰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어떻게 말하고 싶고 이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 실제로 그게 정해졌을 때의 그 실행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제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도 조금 버려야 돼요. 아, 내가 말을 저 부분에 조금 이상하게 했어. 너무 거슬려. 근데 다시 찍기는 너무 이상해. 그러면 그냥 올릴 때도 있었어. 지금 찍는 영상 같은 경우도 베스트는 이제
모글즈 9기 발대식이 있기 전에 했으면 그때 바로바로 보실 수도 있고 더 좋았겠죠. 사실 모르긴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고 이제 마감일이 10월 초라서 저는 이제 또 생각만 하고 있었죠. 아 무슨 주제하지? 무슨 주제하지? 또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발대식을 보고 아 이게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도움이 드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어차피 이제 지나친 거니까 그건 어차피 지나친 거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하고 조금 더 8일에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의 모글즈 팔기 때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명예 모글즈 하면서 처음으로 일주일 빨리 움직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팔기 동안 벼락치기로 해오긴 했지만 조금씩이라도 제가 할 일을 미리 땡겨서 했던 습관이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 더 바빴고 지금은 이제 방학 중이라서 조금 더 한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연습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프피드의 자기 개발 좋아하잖아요.